전교생이 딱 10명이었던 시골 작은 면의 한 초등학교, 폐교 위기였는데요. 그때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.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?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. 경남 함양의 작은 초등학교. 3년 전 6개 학년 중 2개 학년의 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. 당시 학교는 입학생 가정에 집과 일자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학교가 학생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지 3년이 지났습니다. 지금 이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? 다시 가보겠습니다. 3학년 과학 수업 시간. 학생은 4명으로 각기 자란 곳이 다릅니다. 꼼틀꼼틀. 애벌레가 이미 남아 있다. 애벌레 보이나요? 진짜다. 진짜다. 움직이고 있어. 보기로 보여줄게. 이 고향 출신은 지환이뿐. 나연이는 거창, 성민이는 창원, 가홍이는 옆 동네에서 전화 갔습니다. 서먹했던 것도 잠시 한 가족이 됐습니다. 재밌어요. 인원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놀이를 할 수 있어요. 짓놀이든가 아니면 오징어 놀이. 넓은 운동장에 전교생 24명이 뛰놉니다. 19명은 타지역 출신으로 이 학교에는 지난 3년 동안 37명이 전학을 왔습니다. 서울에서 한 가구가 왔고요. 인천에서 두 가구, 천안에서 두 가구, 필리핀, 외국에서도 한 가구가 왔습니다. 우리 군에서 온 것보다 외부 지역에서 좀 많이 가지고. 학교와 지자체가 내건 파격 혜택이 먹혔습니다. 이사를 온 가족에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을, 학생들에겐 장학금을, 학부모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줬습니다. 학교 소개로 면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부모들은 마을의 일원이 됐습니다. 여기 나와서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. 친해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학교 동문과 마을 주민들이 1억 원 넘게 모은 기금으로 해외 연수도 보내줍니다. Hello, my name is Shin Ji-hu. I'm 12 years old. I live in Hamyang. My hobby is game. I like pizza. Thank you.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마을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. 근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. 만약에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더라면은 아마 서하는 유령 마을이 됐을 거예요.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들에게는 힘이 되죠. 하지만 숙제도 여전합니다. 근처에 소아응급실 하나 없습니다. 저희 아이가 열이 나서 이런 경련 한쪽에 있는데 정말 한 시간 넘게 되는 그 병원에 가야 된다는가. 전학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읍면동을 연계한 자급자족 모델도 마련돼야 합니다. 읍과 면이 좀 연계되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, 예를 들어서 중학교 진학이라든가 고등학교 진학까지 연계될 수 있는 자족족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147곳.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, 시골 초등학교의 생존 전략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. 다시 간다, 이솔입니다.